정기경련치료시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기경련치료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 영화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지면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도 치료를 권유하기가 껄끄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특수한 설비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의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주 안전합니다.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든가 죽을 수도 있다든가 하는 등의 과장된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대개는 양쪽 관자 놀이에 정극을 설치하고 뇌에 강한 직류 전류를 흘려 넣어서 일시적으로 경련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경련이 전신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마취과 의사가 일시적으로 마취제와 근위완제를 투여하고 시행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는 자신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우울증이나 혹은 약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임산부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에서의 효과는 우울증만큼 좋지는 않습니다만 난치성 환자에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울증에서는 약 12회, 조현병에서는 20회나 그 이상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의해서 3회 시행합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에게 정기경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주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치성 우울증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비교적 자주 시도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권한다면 무조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